저 니가 우리 짱구네. 그쵸? 되게 제일 못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진짜 멋있어요. 아, 근데 이거 싫다. 들어올게요. 교직서. 아니, 진짜, 우리 그거, 그게 그런 떡밥이 없는데, 한 6번을 찍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짜, 나 앞으로 그거는 내버려 아, 알았다. 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이건 아니야. 이건 나오는 거야. 집 전부 깨는 거 되게 좋아. 아, 오늘은 들어가고 싶어.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이 있어요. 어? 새로운 선생님. 우리? 아니? 왜? 처음 듣는 선생님. 응? 아, 선생님, 우만쌤 맞아요, 우만쌤. 응? 오만쌤? 몰라. 이름은 들어봤어. 저의 전 전반적인 드럼블즈는 뉴스는요, 사람들이 문제에 덜 대처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가 있어. 그게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돌보지 않게 만들어 준대요. 돌보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강 정보를 주는 뉴스가 있어. 근데 그 건강 정보를 약간 비관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건강정보를 비관적으로 제공을 하면, 사람들은 건강정보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들으면, 건강을 챙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암 발생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암 발생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장난 아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어. 그러면 너네도 막 뉴스를 보다가 막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나 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검사 받았다가 진짜 암이면 어떡해? 웃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검사를 안 받아. 아, 그냥 이거 편두통이겠지. 이거 그냥 감기겠지 하고 그냥 오히려 검사를 안 받는 거야.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냥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지? 근데 단순히 이제 건강정보에 관련된 뉴스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뉴스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예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래요. 기후변화가 막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엄청 심해지고 있긴 하잖아. 뭐 온난화가 엄청 심하다. 뭐 오존층이 엄청 파괴가 됐다. 이런 게 엄청 심각한 뉴스가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뭐 재활용을 제대로 한다든지 에어컨을 안 튼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안 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왜? 상황이 너무 암울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내용 어렵지 않아요. 22번 질문이라서 사실 앞에 부분들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질문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어려웠던 해석은 없었어가지고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그 격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대세 명사절 접속사 대시될 거고요. 그래서 뒷문장 주어 동사 보호해서 완전한 문장 나온 거예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한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투는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이 친구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 나옵니다. 이해했죠?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에 관한 연구는 제시했 정반대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반대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무엇의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격언의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는 것이 희칩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 될수 없다. 오히려 알게 됐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요,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실제로 어떻게 할수 있대요? 뺏길 수 있대요. 사람들에게서 뺏길 수 있습니다. 내면의 통제력을 뺏을 수 있어요. 콤마 뒤에 ing 분사구문 나온 거 확인하세요. 현재 분사구문 나왔고요. PP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라이클리 품사 형용사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돌볼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든대요. 다더 아래로 만든대요. 여기에 죄기 대명사 쓰인 이유는 여기 나오는 people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죄기 대명사 쓰인 거야. 다 같은 친구, them. 다 똑같은 people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쭉 예시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정보라든지 기후변화 대처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예시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중보건 연구는요, 보여주고 있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보여준다. 언제? 뉴스가 제시할 때 무엇을?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비관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할 때는요, 실제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낮다. 야, 근데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낮은 거야? 보호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질병으로부터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요,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그 뉴스 기사는 어떤 뉴스 기사냐? 여기 또 됐나 왔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없이 나와 있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암 발생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의도된 뉴스, 의도된 뉴스는요, 뭐할수 있어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result in이에요. 뒤에 전치사. result from, result in은 자를 라요. result in은 뒤쪽에 결과가 나옵니다. result from은요, 뒤쪽에 원인이 나옵니다. 이 뉴스 기사 원인, 그러니까 뉴스가 뭐였어? 증가한 암 발생률에 대한 뉴스가 원인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맞는 결과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 결과 뒤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볼게요. 뒤에 있는 이내, 그러면 이는 어쨌든 뒤에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내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치우진이라는 동명사가 이내 목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럼 가운데 나오는 이 피플은 치우진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검사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병에 선택하는 결과. 더 적은 사람들이 검사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왜? 그들은 뭐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완전하네요. 뒷문장 어때?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앞에 어때? 명사 없죠? 그러니까 왓이 나왔네. 선포건데.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를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be true for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수고입니다. 외워두세요.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be true for. 이것은요, 또한 이 문제에도 적용이 되어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뉴스가 어때? 뭐, 온통 이라던가 아니면 암울한 상황일 때 사람들이 어때요? 우울하게 느낀대요. 그리고 덜 관심을 가지게 된대요. 어떤 거에? 자꾸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싸우기 위한, 생태학적 붕괴와 싸우기 위한. 두 번째 예시였던 거야. 기후 변화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24번. 옳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왜? 곤병. 곤병이야. 불만 있어? 무언가 제안하자마자 거절당한 경험이 있나요? 바람이 불면 버리던 시기. 말없이 궁금한데. 어? 잠깐. 나? 지금도 정말 응답 안 하는 거 그래서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기는 할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옳게 있을 때 사실 다른 말을 잘안 들을 수도 있어. 뭐 내가 옳을 수도 있어. 근데 저 친구가 자꾸 내 말에 초를 달아. 그러면 말 듣기도 싫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여기서는 좀안 좋게 있습니다. 그안 좋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 내 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냐? 네가 100% 옳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요, 받는다. 여기서 하지만 어쨌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롭다 주제입니다.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해.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건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창의성 자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번뜩번뜩 생각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어렵지 않지? 해볼게. 너는요, 뭐, 내놔 본 적이 있니? 아이디어나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니? 그들에게 즉시 이야기하는 것을 오형식입니다. here 무슨 동사?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ing 가능, 불가능? 가능. 투부정사 가능, 불가능? 불가능. 즉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아니, 그거 안될 건데? 아니, 안 되는데? 그래서요, 너는요, 아마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May have PP입니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외워주세요. 너는요,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냐면, 그 또는 그 사람은요, 아마, 심지어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 어떻게 걔네들이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주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너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요, 클로스업.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뭐할수 있어요? 닫아버린대요, 가능성을. 다른 관점이나 기회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대요. 됐죠?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는 것은요, 의미하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동사 단수 취급. 옳다는 것은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할까?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끝! 그거 원래 그런 거야. It is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계부사, 뭐 where 같은 거 생략이 됐단 얘기고요.
뭘요? 여기 어레이 예. 아무튼요, 너는요, 네가 맞을 수도 있지. 네가 맞을 수도 있지. 네가 틀렸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너의 특정한 방법이, 그것을 보는 특정한 방법이 맞을 수 있어.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순서삽입 주의하세요. 왜이 다음에요? 뭐야, 어디? Where이요, where? 너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제 재언급합니다. 다른 선택지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요, 뭐다? 이루어질 수 있어. 만약에 너가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가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는요,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보게 될 거야. 또는, 그것보다 좀더 나쁘더라도, 배우게 될 거야. 무엇을? 병렬관계입니다. 동사, 직무, 병렬관계이고요. 앤드 여기 5월로 해서 병렬관계 된 거죠. 어떤 방식인 거야? 다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무언가를 배울 거야. 더 회의로 바꿀 수 있죠? 네.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그럼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주어 동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잖아. 명사절 접속사 대 생략이 돼 있고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거나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네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뭘 하고 있단 얘기야? 뭘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거 대동사거든요? 일단은 대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부분만 대신 받고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얼 같은 거 나오면 당연히 틀린 얘기고요. 어떤 대동사 대신 받고 있는 거냐면 is an experience입니다. 당연히 뒤에 나오는 목적어까지 여기서는 대신 받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완전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상의 뭘까? 관계 부사에 되어 있다. 근데 되면 안 돼. 못 쓰죠. 쓰고 싶으면 더 웨이 지우고 쓰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하우디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죠. 그것이 얼마나 지루할지는 제외하고서라도 이것은요, 뭐 한대요? 제거할 수 있대요. 없앨 수 있대요. 무엇을? 모든 새로운 기회, 아이디어, 발명, 그리고 창의성들을. 여기서 제거하다. 윗문장에서 나오는 클로즈업, 닫아버린다, 같은 의미인 거지? 제거하다, 닫아버리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섯 개. 됐죠? 여덟 개 하자고? 어? 왜?
내일 쉬잖아. 30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겠네. 맞잖아. 30밖에 안 남았으면 빨리 나가야지. 범위를 너무 늦게 알려줬어. 쟤는 진짜 졌어. 1학기 시험을 아예 안 봐? 이번 시험을 안 보면 뭐 중간고사 때 점수에 뭐 70%, 80% 이렇게 봤지. 중간에 만약에 안 봤어. 중간 때안본 사람은? 기말이 100% 들어간다고? 100%는 안 줄걸? 100%는 안줄 건데? 70% 들어갈 건데? 인공지능이 치트치드 테러가 학습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인공지능의 핵심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특징이 뭐냐? 새로운 것 학습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컴퓨터와 과거 컴퓨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미래 컴퓨터와 과거 컴퓨터는 뭐가 달라? 그쵸? 이 미래 컴퓨터가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미래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둘의 차이점은요.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시키는 거.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과거 컴퓨터는 사람들이 학습을 시켜줘야 하고 사람들이 개선을 시켰다라고 하면 미래 컴퓨터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애들이 있잖아. 옛날 거 아니에요? 나 코딩 때였는데 뭐. 그거 몇년 전이야, 그러면? 아니, 10년. 10년 10년이라도 또? 뭐 10년이야? 너랑 10년이야? 부럽다. 미쳤다. 시끄러워. 나는 걸려나와. 지금 말랬다, 이씨. 혀 뽑아버린다, 너.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특징은요,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거래요.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 가성비 선하는 게 나올 건데, 그 친구가 심지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될 거라는 거지. 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예시였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하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호다닥 해볼게. 너는요, 메이의 부피 또 나왔네? 좀 뭐라 그랬더라, 민서가? 옆에 슬쩍. 아니야, 안 봤어? 잘했어. 너는요, 헤드핀을 본 적이 봤을지도 몰라. 언제 뉴스에서 뭐에 대한 뉴스야? 몇 가지 일에 대한 뉴스인데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치?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누구냐?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앞에 있는 머신을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바이 나왔으니까 그냥 99% PP 쓰면 돼.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되는, 동되는, 움직여지는 기계죠. 움직여지는 기계가 할수 있는 것. 구의 목적어 없.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생략돼 있죠? 됐죠? 많은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나, 뭐, 여기 문장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정법 문장입니다. 과거입니다. if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 과거 동사 나왔습니다. 특히 월투부 정사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친구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if 주어 월투부 정사를 쓰고요. 그냥 하나처럼 외워도 가정법 월투부 정사, if 주어 월투부 정사, if 주어 월투부 정사. 여기서 if절 끝나고 뒤에 주어, 우슈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온 것도 체크하세요. 가정법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계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어 없죠? 목관대입니다. 위치로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너가 AI로 움직여지는 기계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고려한다면 꽤 놀라울 거야. one of 뒤에 복수명사 위에다 쓰자. one of 뒤에 복수 명사, 동사는 단수 동사. 저 모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맞는 거겠죠? 아, 왜 자꾸 핸드폰 털고는 거야? 가방에 넣어줘. 내가 부셔줘?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뒷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자리에 in, if, 1번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 정사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조용히 좀 해라, 이씨. 이것이 기계들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기계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뭘 하기보다는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뭘 하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무엇 새로운 이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이 친구 형용사거든요. 앞에 있는 프로그래밍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부위입니다. 그럴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 특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문장 주제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다? 가장 큰 차이, 뭐와 뭐 사이에 미래 컴퓨터와 과거, 여기서 도우즈가 받고 있는 건이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복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우즈 맞고요. 과거 컴퓨터와의 사이, 가장 큰 핵심 차이점은 무엇이냐?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미래 컴퓨터가 뭐할수 있는 거야? 배우고 스스로 학습할 수,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예시가 나옵니다. 5번 문장에는 예시가 나온 거야.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 가상 비서가 알 거야.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누구보다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보다. 상상할 수 있겠니?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상상할 수나 있겠어?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요, 정확하게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의문사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주어는 가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투구정사가 빈주어가 나와요. 틀린 문법, 여기 멤버스가 아는 거니까 노우를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가 나와야 하고요. 바로가 여기서 받쳐야겠네. 아무튼 진주하고 나왔습니다. 뭘 아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니?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기술이 우리 세계에 가질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럼 뒤쪽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요. 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why는 어쨌든 the reason으로 바꿨을 수가 있을 거고, 선행사 대신에 쓸수 있을 거고요. 7번 문장도 충분히 빈칸 뚫릴 수 있겠죠? 어디에 빈칸 뚫릴까? 어디요? 진주 부분에 뭐 빈칸 뚫리겠지. 여기 말한 거지? 네. 어, 알지. 여기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지. 됐죠? 뭘 말들이 많아. 조용히 해. 옥시는요,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그룹입니다. 저희 4번을 통과를 위해 어디가 죽는다고 하자. 눈 떠이자 지금. 눈 떠이자 지금. 다 썼죠? 넘어갔나? 식물의 성장은요, 줄기와 뿌리 끝에 있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옥시드에서 조절이 된대요. 이게 뭐냐? 이 옥시드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늘 친구가 축적이 되는 친구래요. 그늘 친구들 축적이 되는 친구에서 그 그늘 친구들 성장은 자극해요. 이게 중요해. 그늘진 곳의 성장을 자극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늘진 면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빨리 자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꽃이 있어. 그다음에 식물이 뭐 이렇게 있어요. 꽃이 있어요.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비쳐. 맞지? 그러면 그늘이 뭐 웃지 마, 웃지 마. 최선을 다했어. 맞아. 그게 어디로 생겨? 빛이 이렇게 쓸까? 그치? 여기 이제 그림자 생기는 말이야.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 맞지? 웃지 마. 괜찮지 않니? 이 정도면? 옥신이 어디에 있어? 옥신이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럼 얘네가 이제 빨리 자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이제 길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되지. 얘네가 길어지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고 자라는 것처럼 되는 거야. 응.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아, 너무 설명이 길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노능수 과학 시간에 그거 안 배웠니? 그 이제 동절기, 하절기에 이제 해 높이라든지. 저기 들어와서 취향도 하게.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니? 명지, 석지. 아, 그래. 이제 동절기, 하절기 막할 때마다 초분 있잖아. 그때마다 이제 해 높이가 달라지고요. 그이 방향 사실 하루에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내려지는 방향이 어떻게 한 낮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 방향은 방향 말하는 거야. 이 방향. 이 방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서 방향이 아니라 남북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동서는 방향이잖아. 이거는 매일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방향은 낮에는 해가 어차피 이 위에 12시 방향에 서 있잖아. 동과 서그 중앙에 서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동서는 고려를 안 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남북에 대한 얘기인 거야. 남북은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해 높이가. 이해했어? 약간 뭐 가사 때문에 있고요. 어나 이거 진짜야. 근데 왜 이게 진짜 사람이 좀 응. 나는 저기 위계요, 이쪽에 이거야. 위계요. 너네 거야. 계속 나와. 동쪽에 너 위계. 올라가. 너 올라가. 아무튼. 위에 저희 반 저희 반 선생님 저희 반. 알았어, 알았어. 너네 반애 친구 저기 위에 계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아무튼 이 방향을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자라니까 그 여름에 해당하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성장을 자극하고요. 그늘진 면이 그래서 빨리 자라게 된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줄기와 뿌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줄기 있는 친구들 자극하는구나. 그러면 뿌리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자. 뿌리에서는요,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일까? 아, 자극했죠? 지금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어떤 식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야, 이게 땅이야. 이게 있어. 뿌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 막 자라잖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잘하잖아. 맞지? 요 가닥으로 한번 보자. 이 가닥으로 크게, 이 가닥으로 이게 뿌리 뺄 텐데. 혹시, 네, 왜? 중력 때, 이 아래쪽에 옷이 막 생긴단 말이야. 여기에 축적이 돼. 근데 성장을 억제시킨다니까, 뿌리에서는? 여기서 성장을 억제시켜. 그럼 얘네들이 자라앉잖아. 아래쪽에 저기는 아 그러니까 옥신이 여기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 그 아래쪽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이 있을 거 아니야 뿌리가 있으면 그 아랫면에 축적이 된다 아랫면에 햇빛이 관계가 없으면 이러면 말대로 빛이 없어 그러면 전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햇빛으로 생각을 하면 안돼 알겠지? 그냥 윗면 아랫면을 생각했을 때 중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니까 옥신은 아랫면에 축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 뿌리 아랫면에 옥신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시킨다 얘네는 어떻게 돼 나중에? 왜? 가부정으로 이거 단순화 말해가지고 예 요렇게 돼, 요렇게. 된다. 약간 말린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말린다. 어? 말린다고 밖에가 이렇게 된다고 밖에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돼? 이해되냐고? 제 개인 과학 때 말했잖아. 아, 나 이해는 말린 안으로 말린다고 아 이거 이해 안 되냐고 이해돼? 대빈 이해돼? 딸이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돼? 봐봐 봐봐, 잘 봐봐, 애들 잘 봐봐. 이렇게. 언제? 이게 있잖아. 면이 이렇게 길이가 겹치면, 면이 이렇게 1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쪽 면을 이렇게 잘라. 여기를 잘라. 뭐? 뭐 개소리야, 이거? 여기가 뭐를 한번 생각해봐.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봐. 내펜 어디 갔어? 그래봐. 여기 길이가 똑같아. 여기가 10cm고 여기가 10cm야. 그러면은 면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5cm야. 위에가 10cm고 아래가 5cm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늘어나야지 10cm가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얘가 늘어나야지 10cm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 아, 멋지.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낀단 얘기야, 이렇게. 뿌리 아, 이쪽으로. 이렇게 나 말려서. 이거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재잖아? 이 위의 길이가 아래 길이보다 훨씬 길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아까 여기가 성장이 억제된다고 했잖아. 억제된다니까 여기가 성장을 안 해. 그러면 위에 윗면만 성장을 계속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지. 맞지? 맞지?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산다요? 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아니 왜 아래만 중력 때문에 아니 여기 너 속장품이 아래만 있어 조용히 해, 아래만 조용히 살아 해, 조용히 해. 아래가 싫어 그래서요, 뿌리 아래쪽이. 과학적인 다른 이유라고 디오리였나 어울리였나 느리게 자라게 된대요. 됐죠? 그래서 아. 시대는 더잘 마음이 급해. 감사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주제 나왔고요. 식물의 성장기가 통제됩니다. 호르몬의 그룹인데 뭐라고 불리는 통제 호르몬이냐면 옥신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 옥신은 발견이 되는 건데 식물의 뿌리와 줄기의 끝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여기서도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옥시는요, 여기서도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친구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생산된, 줄기의 끝에서 생산된 옥신인 거지. 생산한 게 아니라. 생산된 옥신이라는 친구는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 줄기의 옆면에. 어디에 있는? 그늘진 곳에 있는. 뒤에 주어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줄기를 꾸며주고 있고요. 옥시는요, 자극합니다. 성장을, 무슨 그늘진 면에, 식물의 그늘진 면에 성장을 자극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늘진 면은 더 빠르게 자랍니다. 햇빛을 마주하는 면보다 현재 분사 구문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이 현수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왔고요. 여기서도 병렬관계는 사실 이 투부정사랑 병렬관계라서 앞에 투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수는요, 줄기가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무엇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맞죠? 햇빛을 향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옥시는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의 뿌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육분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는 자극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억제하는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스피드장 기점으로 순서나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반대의 효과는 뭐다? 아,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구나. 됐죠? 식물의 끝에 있는 옥시는요, 성장을 제한하는,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물이 그 땅과 토양 속에서 수평이라면, 뿌리가 수평이라면, 옥시는요, 축적시킬 거야. 더 아래쪽에서 축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해할 거예요. 이것의 발달을. 그러므로 그 아래쪽은, 뿌리의 아래쪽은 어떻게 되죠? 위쪽 부분. 성장이 억제된다고 했는데 빠르게 자랍니까? 느리게 자라겠죠? 넘어가 생각하지 않나 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발한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마찬가지. 컷 일반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뿌리가 휘어지게 만드는 거야.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with A, B 구문. 뿌리의 끝부분이 그 방향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주어, 이거를 동사로 해서 능동수동 구별하시면 돼요. 맞죠? 뿌리의 끝부분은 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네, 30분. 어쩌, 아이, 그놈의 옥신. 아, 4시잖아. 영어 맨날 해? 아무것도 없다고 다운 너무 많아요.
아니,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잖아. 양보다 효율을. 지금 시험이 3주 남았는데 주모 하나 끝냈다. 어? 주모가 가장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자유를 제한하고 막은 일을 정하는 거죠. 뉴데이트. 노? 아, 미루는 쓰고 있어요. 어쩌라. 그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운 건데. 없음 같은 거안 배워. 제가 혹시나 안 배워. 저희 인공지능도 안 배워. 저희 지금 미쳤어요. 왜냐면 이번 기회 영어가 한 번도 없을 때. 인생이 맛있어. 그 인공지능 하나도 안 왔어. 너네 막 넘어갈게요. 이건 다 금요일에 뭐 하니? 빨리 써있어. 이거 진짜 이거 인간 아 인간이 이거 고감 들을 때 1.5배 하면 아무것도 없겠어. 빨리 써, 빨리 써. 근데 저희 동아리 때 오빠. 꼴린치 와요. 좋겠다. 인간 2만 원 나는 아, 뭐 되게 힘들 거죠? 되게 에디트 하더라고. 와, 에디트 하더라고. 부끄럽다. 이형이 나말안 듣더라고. 나는 방위자라서 실패 많이 실패긴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야. 앞에 떠있던. 미루는 습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수업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들어가는 모든 수업에 회계 보고서를 내세요라는 과제를 다 부여를 했어. 그리고 첫 번째 수업에서는, 스스로 마감일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강일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알아서 제출하세요. 아야야야. 두 번째 수업에서는 마감일을 딱히 정해주지는 않았어. 하지만 종강일까지는 제출하세요. 아니. 3번 수업에서는 딱 마감일을 정해놨어. 1, 2번은 까먹어서 안 돼. 그럼 이제 졸업을 못 하지. 이제 성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누가 성적이 제일 잘 나왔을까? 뭐니? 순으로 성적이 잘 나왔대요. 안 되는 건 확실한 거 됐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게 뭐냐? 아,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구나. 자기 통제와 성과를 향상시킨다. 5분 동안 다 열심히 하고 지문은 끊으세요. 아니 올린 문자만 다 열심히 하고 뭐라고요? 3.2.1이죠. 신선 말하는 이 순서대로 자유가 뭐가요? 여기 마감일이 언제 때 요청하고 자신이 마감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중단이 돼요. 어땠어? 마감일이 없는 학생이 최하잖아. 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이렇게 선생님이 있고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그러네. 오케이. 아, 뭐가, 이거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뭘.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뭘.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와, 이거 외태기로 짜증나게. 사실 반올림하면 이제 진짜 30분이면. 아니, 거의. 어? 먹이기나 말할 거 설명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방법을 미루는 습관을 가장 잘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교수인데요. 심리학 및 행동경제 이런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실험을 수행을 했던 거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의 수업에서 MIT에. 그래서 그는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수업에 3개의 보고서를 부여를 했고요. 관목, 진목이죠. 어땠잖아요, 왔잖아. 한 학기 동안, 학기 과정 동안.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 여기서 첫 번째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스스로 3개의 마감일을 선택해야만 했대요. 뭘 포함해서? 동강이를 포함해서.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데드라인이 없었죠. 3개의 보고서는 제출해야만 했어요. 언제까지? 종강일까지. 세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 그는 주었어요. 학생들에게 3가지의 데드라인을 주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학기가 마감이 된 다음에 그는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목적어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넌 필기가 싹 비었는데. 뭐야? 학생들이 어떤 거예요? 정해진 마감일이 받은 거야. 정해진 마감일을 가졌던 그 학생이 받은 거죠. 최고의 성적을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인데 마감일이 없었던 그 학생들은 최하위의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에 있는 친구는 최고의 성적을 받았고요. 2번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고요. 여기 있는 도우즈는 당연히 트런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번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죠. 후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 중간 어디쯤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결론을 지었어요. 무엇을 결론 지었냐? 명사절 접속사 된 나왔어요. 무엇을 결론 지었냐? 뭐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주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동사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세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빈칸 뚫릴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여기 사이에 부사는요, 교수 혹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향, 이를 미루는 자신들의 성향을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죠. 없잖아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 나도 A식으로 나왔잖아. 회의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32까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와.